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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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낫을 갈기 시작하는데요. 응, 아빠. 낫 좀 잘 갈어. 예, 잘 되게. 싹싹 잘 되게 해줄게 내가. 걱정하지 마.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가는 걸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침부터 뭐 하세요? 아, 또 이제 뭐 좀 하려고 낫 좀 가는 거예요. 아, 낫 가세요? 예. 좀 나도 안 가리는데. 안 가리. 아. 야. 아이고. 아니, 뭐 하시려고 이렇게 낫 가세요? 밭에 가서 일한대요. 밭에 가서? 네. 아, 겨울에 밭에서 일할 게 뭐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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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신데, 항상. 날 쫓아와요. 네? 아, 맨날 쫓아오라고 안 가르쳐 주셔. 네. 부부와 함께 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보물. 보물. 어디 여기? 캐보네 이제 되게 잘르면은 보물이 나와요. 아, 이게 뭐예요? 여기, 여기 이렇게 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싹이 나오죠. 이거 보세요. 이, 이 추운데도. 와와와 이 싹이 나오세요. 네. 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 이걸 또 비워줘야 또 인형들이 시원해 할 거 아니야. 아, 얘네가 뭐예요, 그러면? 국화. 국화. 국화 꽃차 만드는 거. 아, 꽃차 만드시는 국화. 이거 좀 그러니까 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저 이게 엄청 많아. 다 해야 돼요. 작년에 예쁘게 피었을 국화들 이젠 잘라내줘야 새로운 싹이 트고 올해의 국화들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이 치기가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잘 뽑히기도 하지만 네. 이게 잘 이게 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잘 쳐서. 아이고 참. 낫을 얼마나 잘 갈았는지. 국화대가 싹싹 잘 잘려 나가더라고요. 조금씩 쌓이는 국화대들. 아, 원래는 지금 동원 노안길에 가지고 다들 겨울에 쉬시는데 쉬는 것보다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그냥 또 조금씩 걷어내야 그래도 내년에 또 위해서 일을 하죠. 아이고 참. 아유 이게 이제 아, 시골 일이 허리 일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네,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 창원 씨하고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그러니까. 창원 씨. 아버지 좀 쉬세요. 예. 알겠습니다. 얼른 해. 아, 이렇게 아, 고운 목소리로 네. 말씀하시니까 네. 네. 일이 재밌어졌어요. 아, 오늘 기운이 나네. 오늘 아주 내가 네. 힘이 나고. 오늘. 야. 허리 아픈 진흥 씨가 잠시 쉴 때 저는 아내와 함께 힘을 내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생각나는 분이 있죠? 네, 신경외과 전문의 김형석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휴, 원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예, 예, 예. 네. 꽃길 원장 김형석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원장님 얼굴만 봐도 허리가 난 것 같아. 그래요? 다 나으셨어요? 거의 난 것 같아. 아, 아프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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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는 거예요? 오자마자 가는 건가요? 아, 근데, 자, 지금.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이게? 예. 네, 요게 지금 네. 국화예요. 네, 국화. 꽃차 만드는 아, 국화. 네, 아, 그렇군요. 네. 어머니가 아, 그렇군요. 네. 꽃차의 장인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요, 요만한 국화, 요만한 네, 국화. 네, 네, 네. 네, 이만한 거 말고요. 그죠? 네. 아. 그래서 얘네들 지금 네. 이발해 주는 거예요. 이발. 아, 이발이요? 네. 저도 이발했으니까 제가 또 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아버님하고 한 조대 사시고 네, 네. 어머니랑은 전 저쪽부터 네. 할게요. 네, 네. 네. 아, 그러시죠. 네. 네. 자. 역시 금손으로 국화대를 깔끔하게 베어내는 원장님. 원장님이 오니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더라고요. 근데 시골 일을 해 보신 것 같아. 아, 저요? 예, 네, 예. 네. 촬영하면서 1년 동안 좀 했죠. 그래서 이제는 되게 엄청 익숙해졌습니다. 낫이 이렇게 서툴른 것 같지 않으시고 낫질이 네. 굉장히 그 익숙하시네. 굉장히. 아, 이거 원장님이 이거 허리가 더 아픈데 이거 또. 아, 허리 불편하시군요. 아. 네. 하여간 천천히 하시죠, 뭐 천천히. 네, 네. 그래서 요 허리 숙이실 때요. 네.
허리를 이렇게 숙이시면 허리가 좀 불편하시거든요. 네네. 골반하고 무릎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몸을 낮추시면 네, 이렇게. 허리를 꼿꼿한 상태로 훨씬 더 이렇게, 예. 이렇게 낮추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아.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허리가 좀 덜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시골 전 막이래다 보니까 이게 그건 뭐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렇죠. 이게 또 바쁘다 보면 네네.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으시거든요. 원장님 일 잘하죠? 아니 뭐 이렇게 잘하세요? 네. 저희가 별명이 머슴 완투거든요. 네. 국화대를 다 베어냈다면 또 한쪽으로 치워놔야겠죠? 이것들은 또 거름이 되어줄 겁니다. 네. 우와 보여! 다 있어 저기 저기까지! 야 이발이 와. 이발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 머리처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내년에는 아, 국화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화 때 베기를 아주 깔끔하게 해냈습니다.